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몇 개의 암호화폐, 상승세를 좀 이어나갔었죠. 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전체 시황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8일 동안 75% 상승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결국은 이더리움 때문이죠. POW에서 POS로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께서 제가 잠깐 몇초 동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은 원래 이더리움은 하나였습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이 다오 해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킹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진영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조 이더리움, 지금의 옛날 원래부터 생겼던 이더리움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고요, 현재 거. 여기서 포크되어서 나온 거, 그러니까 분점을 차린 거죠. 그것이 현재 이더리움입니다. 약간 다르죠? 이게 이름이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원래 줄기가 나온 게 이더리움이고요.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 어디 있냐? 비탈리 부테린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여기 이더리움 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POW 해가지고 채굴을 막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리고 있는 이 해시 파워가 POS로 가면서 붕 떠버리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몇개 오르는 거 지금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거는 제가 2019년에 만들었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영상인데, 영상 마지막에 둘 테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영상, 지금 영상 쭉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사실은 이게 지금 데스크로스가 발생을 했었고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걸 딛고 지금 그냥 뿌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이100% 차트 분석을 100% 확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 그러니까 이더리움 진영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해시레이트가 더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다. 지금은 그러니까 해시레이트보다 가격이 먼저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과 함께 제가 이거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예요. 자, 보시면은 뭐 최근에 가격 오르면서 잠깐 올랐었죠. 자, 이거 뭐냐? 작년 5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이 올랐었죠. 그럼 이걸 보고 가격 오르는 것을 미리 알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단순히 이런 해시레이트 차트만 보고 가격 예측을 하는 것은 거의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차라리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더리움 쪽에서 POW에서 POS로 가니 여기 있는 장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반감기 비슷한 건데, 이건 반감도 아니에요. 왜냐면 절반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채굴 보상량이 20% 떨어지는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2017년 3월 1일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건데, 블럭이 500만 개 생길 때마다 이 보상량이 20%씩 줄어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은 아니죠. 반감이란 것은 50%씩 줄어든 거를 반감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감이 아니라 그냥 20%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뭐 반감 비슷한 거죠. 비율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블록이 곧 1500만 블록이 이제 도달하는 시점이 다음 달 4월 15일입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블록 보상 감소되는 거죠. 왜냐면 500만 개씩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500만 개 곱하기 3하면 1500만이니까 한 2.5년 정도 돼요. 2년 반 정도 됩니다. 500만 블록이 생성되는 시기가요. 그때 즉 4월 15일에 이제 보상이 20% 삭감이 되니 그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정리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으로만 옮길까요? 왜 다른 코인 올랐을까요? 자, 이거 지금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지고, 이더리움 현재 지금 POW잖아요.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이 장비 가지고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선택해서 채굴 가능합니다. 그 리스트가 여기 있고요. 보시면은 좀 아시는 코인들 몇개 나옵니다.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롯해서 뭐 레이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적지 않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지금 수혜를 못 입은 것 같아요. 여기 또 보면 비트코인 골드도 역시나 이더리움 채굴기 가지고 채굴이 역시나 가능합니다. 뭐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뭐 해가지고 다 오른다는 보장은 없겠죠.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채굴자들이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거 하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코인의 실제 사용과 전부 다 검토하신 뒤에
이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채굴의 이동으로서 뭐 펌핑이 된다. 그건 이제 잠깐 먹고 나오는 걸로는 뭐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지만은 이를 가지고 오랫동안 장투하겠다라고 바로 판단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좀 말씀드린 부분 이제 전체 시황을 좀볼 건데요. 윌리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과 같은 이런 펌핑보다는 자잘자잘자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많겠다.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거는 무엇이냐? 약한 손들의 손절이 과거에는 막 스파이크가 크게 치다가 최근엔 자잘자잘하게 친다. 그리고 현재 이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윌리온이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변수가 있다. 이젠 반감기만 봐선 안 되고, 더 많은 변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많은 변수가 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전처럼 반감기 사이클의 영향을 막 크게 받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윌리오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트윗이 나와가지고 이거 잠깐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루트라는 트윗도 같은 10만 정도 팔로워가 있는 트윗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윌리오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이 이제 또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루트란 트윗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겠죠. 그러면 이 루트라는 사람이 얘기한다. 새로운 사이클 시작한다. 아까 윌리오 뭐 이렇게 자잘자잘자잘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가 좀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내려간다 얘기만 하면 또안 들으셔가지고 좀 좋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과거 다우 지수거든요. 다우 지수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 맥도날드 만든 갔더만 W 만든 갔더만 다시 맥도날드 갔다 W 갔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년을 이렇게 합니다. 몇년 동안. 실제로 트레이딩뷰의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요. 이런 패턴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싶어 하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 여기 있다 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정말 이제 큰 이런 슈퍼사이클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는 것이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2018년 때도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바닥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에 좀더 부응하고자 그런 얘기를 듣기 좋게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걸러 들으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너무 또 좌절적인 이야기만 하면 또잘안 들으셔가지고 오늘 좀, 최근에 또 희망적인 얘기를 좀 약간씩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 금의 차트를 따라가는 것이다. 금의 차트를 따라가니 과거 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때서야 떨어졌다 해서 금 그때 떨어지면은 지금의 가격이 되지 않겠네 이런 예상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은 2010년 14년 당시에 막 혼돈스러웠던 당시를 좀그 당시와 되게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아직 한 방이 더 남았다 뭐 나스닥과도 비슷하다 기술 조화도 지금 비슷하다 의견을 이제 끌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보통 이 시장 피크가 아직은 조금 더몇 개월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요. 탈출하고 싶으신 분도 많고, 또 돈을 더 벌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길 원하죠. 그런데 시장이란 것은 우리의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가주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좀또 좋은 소식 좀 가지고 와봤어요. 레이달리오 브릿지워터 암호화폐 펀드 투자를 지금 검토 중이다는 겁니다. 레이달리오는 얼마 전에도 제가 CBDC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잠깐 곁들여서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레이달리오에 대한 설명은 뭐 제가 많이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테니까 레이달리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OTC 거래를 해가지고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노보그라치 인대잖아요. 거기랑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장외 거래로 그러니까 캐시 기반 옵션 형태로 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은 아니죠. 메이저 은행에서 실물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비트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에서 의미를 둘만하죠. 자, 그럼 갤럭시 디지털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럼 이렇게 파트너십 맺은 기업에서도 실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골드만삭스 어디랑 한다 했습니까?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라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4,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계속 이쪽으로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런 단기적이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워낙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좀 무뎌지는 것도 있긴 하겠는데요. 아무튼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작년에 2,5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하고 있느냐? 아프리카에 돈 보내려면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로 하니까 많이 절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2,500%의 사용량이 증가한 것에서 대부분, 즉 88.5%가 실제로 국경을 넘는 송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암호화폐의 역할, 이런 송금이 어려운 곳, 그리고 수수료가 많이 드는 곳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롯해서 이런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좋은 말만, 이번 영상에서 좀 약간 너무 긍정적인 말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듣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에서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기본적으로 25bp씩 올리는데, 기준금리를 25bp 이상, 0.5% 이상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또 긴축 시그널까지, 5월에는 양적, 또 5월부터 페드의 자산 축소, 즉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런 시그널을 지금 보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 움직임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늘 오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죠. 그렇게 하면 조회수가 좀 많이 오르고 하겠지만은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상황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좀 미워하세요. 근데 감정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계속 꾸준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오늘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